되게 자상하던데요. 그러니까 말 많으면서 막 이렇게 나 이거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있죠. 너도 좀 힘들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나도 그렇거든. 내가 막 내 어울리고 해도 좀 그런 게 있어. 오빠랑 대화를 제일 많이 했어. 그렇지. 처음 내가 사실 입소식 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화 제일 많이 했는데 응. 옆에서도 계속 여기 내려올 때 계속 얘기하고 얘기한 거 말고는 없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빠 이겼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 어 오늘 제트스키 괜히 우리 애가 탔다. 야 네? 아는 척하지 마. 그 되게 조그만 건데 나는 그런 게 그런 좀 자잘한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오 매너 있네. 구두가 하이힐이라서 바닷가에 들어가면 막 폭풍 이게 꺼져요. 근데 자기 신발 신으라고 하면서 신발 막 딱 주면서 남자다우면서도 자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잘 써주면서 이렇게 섬세한 거 있죠. 골반. 골반 늘리기? 응. 목, 팔을 이렇게 자유자재 그렇게 한 거야. 아 아니야. 머리부터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처음에 네가 호감이 있다는 사람이 몇 명 있댔지? 몇 명 있다고 했었지? 그때 첫 했는데? 세 명했어? 글쎄? 희영이! 희영이는 뭐 당연히 그랬고 또 혜림이? 어 맞아. 그리고 또 혜진이? 응. 그러면 누나. 나? 어. 진짜? 나 지혜 누나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만나면. 재밌고 말도 잘 되고 편안하고 그렇게만 연상이라는 생각도 많이 안 들고. 나는? 누나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안 돼. 누나도 귀여워 진짜. 내가? 어. 제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뭐 누나도 귀엽다 하면서 은근히 뭐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남자의 느낌은 별로 그렇게 남자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나도 뭐 너를 마냥 뭐 동생 같고 연하 같고 그런 느낌을 진짜 네 살 차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되게 많이. 근데 이렇게 남자 같다는 느낌을 몇 번 받았어. 언제? 지금도. 보통 어떨 때 받았어? 약간 뭐 그냥 눈빛이 뭐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알고 보니까 그래도 좀 성숙한 것 같고 그리고 뭐 글쎄요 남자로 느껴진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챙겨주고 싶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그런 동생이지만 솔직히 남자로는 안 느껴져요. 대화가 하면 되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오빠처럼. 그러니까 친한 오빠처럼 편안하고. 네가 생각하는 뭐 희영이는 어떤 것 같은데? 대화를 갖다가 뭐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 다 대화 해봤잖아 얘. 맞지 않냐? 지금 다 해봤지. 일단은 뭐 호감 있다? 털털하고 꾸밈이 없는 것 같아 얘가. 많은 남자가 싫은 건 아닌데 약간 과하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형한테 나 궁금한 게 혜림이 눈빛이나 말투가 원래 그렇게 사람 있잖아. 원래 그런지 나 궁금해. 아 오케이. 근데 똑같이 물어봤어. 야 너 너무 쎄 그랬다?
걔 되게 새침하고 되게 여우처럼 이렇게 막 풍성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털털하더라고. 되게 정말 되게 이사이팅한 거 되게 신기해. 맞아. 파이팅. 그걸 내가 파티 때 느꼈어. 그래. 이거 좀 그래 막 그런 거 오해야. 앉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지금 풀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영장 물로. 어떡해. 어떡해. 왜 파티였어요. 미안해. 어떡해. 오, 뭐가 안 되겠네. 갑자기 순식간에 방에 들어가서 수영복을 확 갈아입고 오더니 진짜 한치 망설임도 없이 잠수를 해서 귀걸이 주워서 주는 거예요. 살짝 감동했어요.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아니 괜찮아. 수고받은 거 알지? 이거까지야. 어머 성인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여자한테 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줘서 굉장히 좋게 인상이 남았어요.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분은 좋더라고요. 좀 추웠지만. 멤버가 입수하셨죠? 신희영 씨. 단 한 명의 베스트만을 선발하는 러브캠프에 빨리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얘기 들은 것도 없고 뭐 몰랐죠, 전혀. 좀 당황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지금 여자분들의 손에는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가 있습니다. 러브캠프에서는 빨간 장미는 생존을 의미하고 노란 장미는 탈락을 의미합니다. 제가 입소했으니까 뭐 저를 위한 뭐 그 데이트 무슨 그런 거 뽑는 거래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는 좀 의외였어요. 다른 방식으로 호감 테스트를 할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우선 빨간 장미를 전하시고 싶은 분에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 한 분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갑작스레 꽃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해져. 게다가 두 송이가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사람 앞에다 대놓고 호감 가는 사람 한 명, 비호감 한 명을 바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장미가 보면 짜증나요. 가장 마음에 드시는 한 분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박세미 씨. 제 호감 가는 분이었고 제가 마음 가는 대로 네, 선택했기 때문에 세미 누나의 빨간 장미 한 표를 예상했었어요. 유혜림이 씨. 변진환 씨에게 빨간 장미를 전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재밌게 해주고 제일 호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혜 씨. 눈도 많이 마주치고 얘기를 오고 가며 하는 중에 마음이 좀 맞았던 면도 많고요. 그리고 정우도 뭐 저한테 호감이 없진 않은 것 같고. 네, 감사하죠. 제가 여기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안에 저를 갖다 좋게 봐줬다는 거. 진환 오빠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뭔가 주는 뭔가 감정이나 뭐 눈빛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도 이렇게 호감이 더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서. 데이트하면서
진심을 많이 알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받을 거라 예상을 했고요. 혜진이가 줄 것도 예상했어요. 마지막으로 신희영 씨. 데이트하면서 느낀 게 되게 잘 챙겨줘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를 갖다 좋게 봐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빨간 장미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신정 씨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한 송이도 못 받으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지금 빨간 장미를 모두 손에 들고 계신데요. 노란 장미는 여자분들의 손에 아직 있습니다. 탈락시키고 싶은 한 분께 노란 장미를 전해주시면 됩니다. 탈락 진짜 저한테 너무 어려웠던 게 저는 대화도 몇 마디 잘 못해본 사람도 많은데 그중에서 고르라니까 막. 박세미 씨,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그럼 운명의 장미를 전달해 주십시오. 성훈 씨와는 전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란 장미를 받았다고 해서 세미한테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싶진 않고요. 유혜림 씨. 저한테도 잘해줬다가 저런 다른 여자분한테도 그러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진실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또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죠. 이지혜 씨. 꼭 드려야 되는. 네. 굳이 탈락시키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자세랑 그리고 또 별로 호감이 있는 사람을 겉으로 내색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혜영이 누나와 함께 그 커플도 하고 그런 게임도 할 때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제가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1차 탈락한 희영이에 대해서 아직 미련을 많이 못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김혜진 씨. 어제 술자리에서 이미지가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 귀여운 표정 같은 게 조금 가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졌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가식적으로 한 건 없는데 제 말투가 그런가 봐요. 지금 한송이 씨 가지고 계신 분이 손성훈 씨와 박우준 씨입니다. 노란 장미 두 송이를 들고 계신 신정호 씨가 계신데요. 첫 인상과 마음이 안 들었던 점이 있으면 그분께 드리면 됩니다.
아, 외모는 되게 귀엽게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귀여운 스타일은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저한테 노란 장미를 준 이유도 저를 잘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노란 장미를 두 송이 받으신 박준 씨와 심정호 씨. 두 분은 탈락자 후보가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회유 데이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탈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탈락을 하게 돼도 저를 갖다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알려주고만 싶어요. 탈락을 해도 좋으니까. 누구나도 언젠가 또 탈락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막 너무 막 슬프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지옥의 데이트에 막 무겁게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문제점이 형, 우리 집 문제점이 그거야. 너무 진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한 거지. 단순히 형은 잘 모를 뿐이야, 지금. 단순점이란 말. 조금 가식적인 모습이 보여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형이 가식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뭘 알아. 형이 친구랑 데이트할 때나 막 비슷해. 단점이 나 안 보이거든. 멘트성 말투?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느낀 거 같다. 고마우면 고맙다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는 건데 뭐 그런 거에서 좀 가식적으로 들렸나 봐요. 근데 어떻게 시간 되게 오래 지났는데 너랑 나랑 데이트를 한 번도 못했어. 아 진짜 이상하지? 벌써 지금 일주일 넘었거든. 그렇다고 내가 시도 안 한 것도 아니다? 하얀 장미나 노란 장미나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근데 내가 누나를 선택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웠어. 내가 너한테 노란 장미나 안 준 이유는 호감이 있었으니까 가끔 봤어도 인상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동안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제가 우준이에 대해서 호감은 되게 있었거든요. 이미지도 좋았고. 근데 지금은 막상 내가 진짜 내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이상이 없잖아. 누군가 끌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계속 남아있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누나가. 귀여운 누나처럼 난 그런 귀여운 여자를 좋아하니까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누나. 뭔가 진실되고 그러니까 고마워. 글쎄요, 그런 뭐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그렇게 별로 안 쌓이고 그냥 편한 그런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얘기를 하는 내내. It might not be the right time. I might not be the right one.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미안하다는 소리부터 해야 되는데. 너가 느낀 거니까. 가식적인 모습이 보여서 그랬다고 선택했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 가식적인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어제 오빠에서 표정이 가식적이라고 느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나 봐.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한테밖에 안 했던 습관이 술 취해서 나온 것 같다고. 술 먹을 때 그게 습관이야, 내가. 그러니까 전에는 여자친구가 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기분 너무 좋아, 오랜만에. 6개월 만에 그냥 너무 업돼서 막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가 가식적이라는 말, 물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지만 그래서 오해는 풀어줘야 되겠다. 나도 그거 잘못 실수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아니란 건 알았잖아. 막 강하게 보였나 봐, 이미지가. 여자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 고맙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졌어. 아, 이 사람이 그렇게 가식적이진 않구나. 그렇게 오버하고 애교 떠는 성격만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그 친구한테 그래서 더 미안스러웠어요.
여자 중에 여자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정훈이는. 근데 형이 매너는 좋잖아, 매너는 진짜. 나 어제 진짜 창피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매너에. 아니, 여자 전반적으로 다 친해진다. 정호 형이 다른 사람들과의 친분을 가질 시간이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내일 선택에 있어서도 예, 불리할 것 같아요. 안녕. 안녕. 뭔 일이야? 오늘 얘기나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좀 그 내성적인 사람은 좀 내가 답답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안 해주면 답답해요. 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너 보면은 그냥 편한 동생인 것 같아.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나는 이 생각 갖고 있는데 쟤는 나보다 어릴 거야. 이런 생각을 미리 갖고 하는 거 있죠. 내가 먼저 막 다 하려는 노력은 안 했던 것 같아. 나 입소식 한다고 막 다같이 노는데 항상 내 눈앞에 없었어. 내가 그래? 제가 나는 대화를 하기 싫은데 다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너무 없으니까. 굉장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냉정하면서 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온 목적이 여기 여러... 내가 여자친구들 많이 힘들어했고 이런 문제였잖아.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근데 진짜 얘기할 시간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너는 얘기를 안 하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그냥 알려주고만 싶어요. 탈락을 해도 좋으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거 없어. 그냥 남은 5년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또 여러 사람한테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탈락하면은 탈락을 해도 여기 와서 여성관이 되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많이 깨줬고. 그것만으로 나는 배워가지고. 오해하지 마.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항상 긴장이 됐어. 그러니까 내 전부라고 믿었던 애가 없어졌으니까 나한테 남은 건 하나뿐이잖아. 맨날 불안했어. 그냥 듣기가 좀 이상했어요.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른 여자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다들 대화 내용이 다들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 중 누가 워크캠프에 계속 남아서 도전하게 될지 여자 출연자들의 결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경쟁이잖아요. 제가 탈락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어. 남자 2착 탈락자는 정호 형이 될 것 같아요. 복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반 탈락할 여자분 한 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구나.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내가 말을 막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미는 소극적이다 보다 성격상 물정치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 이런 분위기에서. 솔직히 내가 될 것 같아. 네가 맨 마지막에 친구 때고 며칠 안 됐잖아. 남자 뭐 얘기를 다 데이트해본 것도 아니고. 남자 2차 탈락자로 중반 탈락할 여자 출연자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결정은 하셨습니까? 한 명이 탈락하면 다른 한 명이 입수할 것이라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곳 러브캠프에 새롭게 입수하시는 남자 출연자 임금용 씨를 소개합니다. 리얼 스캔들 러브캠프 5기는 에이파모사 리조트, 이플래닛, 매직홀, 하나TV, 공서식품 우리수가 함께합니다. Snow is falling from the sky in the middle of July. Sun was shining. Footsteps echo down the hall.